이 세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인 이념이 가장 가까운 사람은 스티브 배논입니다. 트럼프는 스티브 배논을 치프 스트래테지스트, 전략 책임자, 백악관의 전략 책임자 겸 시니어 카운슬러, 수석 고문, 수석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forgotten people, 잊어버린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한 백인, 특별히 백인 빈곤층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방위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배논 자신도 자기 자신을 patron saint of common people, 보통 사람들을 patron saint, patron saint는 수호신, 수호성자, 그러한 뜻인데, 이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을 수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너는 walk-in privilege of Oval Office. Oval Office는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아닙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walk-in privilege,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걸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만나려면은 수속 절차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백악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도 대통령을 만나려면은 그 비서를 통해서 미리미리 약속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walk-in privilege를 가진 사람은 아무 약속 없이 비서와도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과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스티브 배너는 이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배너는 트럼프를 도와서 New Political Order, 새로운 정치적인 질서, New Political Order를 탄생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배너는 원래 민주당의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지금은 공화당이지만은 그 출신은 민주당 출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공화당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당이 다 부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만 부패했는 게 아니라 공화당도 부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는 정치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김정은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듯이 트럼프도 김정은 못지않게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1월 27일에 1월 27일 저녁에 이미그레이션 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그레이션 밴, 이민 밴 중단하는 거, 이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참으로 의외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지정하는 중동의 7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또는 법적으로 유효한 입국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여한 사람을 막론하고 입국 금지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트럼프가 선거운동할 때 공약하기를 모슬렘은 앞으로 미국 영토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아주 크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사전에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부처의 책임자들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의회 지도자들과도 상의하지 않았고 언론기관과도 연락이 없었고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일한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아주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미국은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데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온 나라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트럼프가 모슬렘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공약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인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당선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정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트럼프의 하는 일을 지지를 했습니다. 찬성을 했습니다. 스티브 베논이 그 배후에서 이러한 행정명령을 내라고 트럼프와 상의를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베논은 1954년에 버지니아의 한 해군기지 옆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했습니다. 베논은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느냐고 하면은 I am from a blue collar Irish Catholic pro Kennedy pro Union family of Democrat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블루 칼라 노동자 계급에서 나온 사람이고 또 아이리시 캐톨릭 아일랜드 사람은 다 천주교 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이리시들은 영국 사람과 영국 본토 사람과 대단히 비슷한 사람입니다. 같은 영어를 사용하고 문화 배경도 비슷하지만은 British people, 그 영국
본래적인 영국 사람들이 아이리시를 아주 천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개신교가 으뜸이고 천주교는 천주교 교인들은 이류 시민으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이리시고 또 천주교 교인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 케네디, 잔 F. 케네디가 아이리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되는 사람인데 아이리시 대통령이 아이리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됨으로써 아이리시 사람들의 자존심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리시 사람들은 다 이 잔 F. 케네디를 존경을 하고 잔 F. 케네디 하는 일을 다 후원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프로 유니온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그러한 패밀리 오브 데모크라틱 민주당 가정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티브 베논의 아버지는 마틴 베논인데 이 사람은 전화회사의 직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경영진으로 승진을 해서 미국에서 중류계급으로 살아나갔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마틴 베논인데 마틴 베논은 자기 부인과 자녀 다섯 사람을 부양을 했습니다. 지금 95세인데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1975년에 스티브 베논은 버지니아 테크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학생회 연합회의 총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해군에 복무를 했는데 그때 해군에 복무하면서 장교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장교학교에서 졸업한 후에 이 사람은 펜타곤에서 Chief of Naval Operation 해군의 운영 책임자의 특별 보좌관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1983년에서 85년까지 이 사람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가서 MBA 경영학 석사의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후에 1980년대 말에 뉴욕에서 월스트리트에서 골드만 색스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하고 MBA를 가졌으면은 이 골든색스 은행에서 취직하기는 쉬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을 잘하면은 그 장래가 아주 유망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계속하지 않고 1990년에 자기가 독립해서 조그만한 은행을 만들어서 경영을 했습니다. 그 은행 이름이 베논 앤드 컴퍼니, 베논 앤드 컴퍼니라고 하는 아주 소규모의 투자 은행을 경영을 했습니다. 1990년대 중엽에 바이오스피아라고 하는
연구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인간이 우주 공간에서 생존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대인관계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영진과 또 연구소에 있는 동료들과 싸워서 거기에 있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1990년 말에는 이 사람이 영화계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배경을 보면은 아주 변화가 심하고 다양합니다. 아주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영화계에 들어가서 영화 감독도 하고 제작도 했습니다. 2004년에 로널드 레이간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In the Face of Evil, In the Face of Evil, 악마 앞에서 그런 영화입니다. 이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관한 말하자면 일종의 기록 영화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세라 펠린 알래스카 주지사를 하다가 대통령 부통령 출마를 해가지고 낙선된 사람인데, 이 사람 아주 극단적인 우익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록 영화의 제목이 The Undefeated, 패배당하지 않았다. 패배당하지 않은 사람. 말하자면 부통령 출마해가지고 낙선은 됐지만은, 그러나, 여자의 그 용기와 그 기계애가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2010년에 뉴욕에서 모인 티파티 집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이 티파티는 이 세라 페일린이 주도해서 생긴 하나의 정치단체인데, 이 스티브 베논이 이 단체의 모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2011년에 브레이트 하트 뉴스의 라고 하는 그 언론기관에 들어가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Executive Chairman, 실무회장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언론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Government Accountability Institute라고 하는 연구기관을 창립을 했습니다. Government Accountability Institute. 연구소에서는 정치가들의 뒷조사를 해서 그 부정행위 행위 같은 것을 찾아내어서 언론기관과 연락을 해서 언론기관에 그 정보를 주는 그러한 연구소입니다. 스티브 베노는 원래부터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정치가들의 뒷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2016년 여름에 스티브 베노는 트럼프의 캠프에
선거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캠핑의 CEO가 되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선거 본부의 총 책임자입니다. 이만큼 트럼프의 신임을 받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자마자 2016년 11월에 트럼프는 전략 책임자 겸 수석 고문, 수석 고문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티브 배논을 제2의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주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고 대통령의 두뇌 노릇을 한다. 대통령에게 많은 참고되는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의 정책을 주도해 나갔다고 나갔기 때문에 제2 대통령이라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NSC에서 축출을 당했습니다.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백악관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 위원에서 축출되었습니다.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이 사람이 축출된과 동시에 두 직책은 영구적인 그 위원으로서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Chairman of the Joint Chief of Staff. 말하자면 육해공군 총사령관. 육해공군 총사령관은 이 회의의 위원입니다. 또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국장. 이 사람도 그 영구적인 NSC의 위원입니다. 스티브 배논이 이 NSC에서 축출된 이유는 배논의 자격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배노는 극단적인 우익이고 인종차별주의자입니다. 트럼프도 사실은 백인 우월주의자이고 인종차별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한 점에서도 스티브 배논과 트럼프는 이제 그 성격이 비슷한 것입니다. 배논은 또한 국가 안보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NSC에 그렇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축출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반카와 그 사위 제아드 쿠슈나 또 이 사람들도 이제 시니어 애드바이저 수석 고문들인데 트럼프의 수석 고문들인데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우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티브 배논이 NSC에서 축출된
배후에는 이방카와 자기 남편이 그 스티브 배논이 너무 극단적인 우위라고 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스티브 배논을 축출하는 배경에서 힘을 많이 썼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지금 한국에서 최순실의 문제가 아주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최순실이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뭐냐고 할 때면 그 국가 기밀을 최순실이 아무것도 아닌 일반 시민에게 국가 기밀을 누설했다고 하는 것이 또한 큰 죄목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금 그 실수를 한 것인데, 트럼프의 경우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딸과 자기 사위를 아주 그 자기의 대통령 업무에 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관직을 주었습니다. 수석 고문이라는 관직을 주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밀을 누설해도 그것은 기밀 누설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가진 모든 정보를 다 이 수석 고문에게 주어도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최순실에게 관직을 주었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데, 아무런 관직도 주지 않고 국가기밀을 주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박 대통령이 직접 주었는지는 의문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국가기밀이 최순실에게 다 쇠에 들어갔습니다. 가령 박 대통령이 직접 기밀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그러한 기밀이 쇠 나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그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도덕적으로는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배논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대단히 컸는데, 제2의 대통령에게는 말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영향력이 대단히 줄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티브 배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